지금 상황의 가장 현안인 유검 문제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된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은 부검하겠다고 합니다. 부검이 사법부에 의해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다시 검찰과 부검영장 청구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하는 속보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검찰 부검에 대한 인위협의 의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의사인 전진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주마카 출혈 때문에 병원에 왔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신부전 때문에 사망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굉장히 엉터리에 가까운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원사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원사인을 기준으로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도록 사망진단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봐왔고 처음에 진료기록, 수술기록이 다 나와있듯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이고 그 뒤로 여러가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질병을 얻게 되셨고 따라서 급성 신부전 그리고 급성 신부전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오시게 된 겁니다. 이 사망 진단서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직접 사인이 심폐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심폐가 정지하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폐정지라고 쓰는 거는 사망 진단서에 쓰지 말라고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 신부전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하기 직전에 누구나 오줌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심정지 급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이고 원사인 즉 외상성 뇌출혈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써있는 그것이 원사인이고 따라서 외인사이고 이것이 수술기록 진료기록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외상에 의한 것이 사망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인위협의 의견입니다. 백낙이 농민의 가족을 대표해서 백도라지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민 백낙이 씨 큰딸 백도라지입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은 조용히 추모할 시간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자회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한탄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병원 주변에는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어제는 중환자실에서 이쪽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방해가 있었고 어제도 경찰이 병원 자체를 에워싸고 오늘도 병원 밖에는 경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검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뭐 기각은 당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것도 경찰인데 계속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에도 계속 저희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경찰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이후에 모든 것들을 장례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대책위와 상의한 이후에 모든 행동을 같이 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편안한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다들 추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백남기 대책위 대표자 회의가 결정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대책위의 공식 명칭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큐리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였습니다. 이 명칭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군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11시에 비상시국 선언 및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 학계 문화 등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 청문회 청원 서명에 1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문회가 열렸듯이 특검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 시민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범국민 대회를 대학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촛불은 이곳에서 오후 7시 매일 촛불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 투쟁본부가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